이때에서 뿌리 없는 나무 어디 있겠느냐. 줄기 없는 가지 어디 있겠냐만. 에허냐 나라 찬 대주다 살펴보니 불쌍하기 그지 없다 그러시는데 내 엄마가 누구인지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내 고모가 내 엄마인지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산 세월이 여기까지 돼서 왔단다. 긴 것만 대답해라. 맞은 것만 대답하라. 저도 그거에 궁금합니다. 그게 궁금하다고? 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오고 싶은 거 묻고 싶은 거. 네. 어? 내 성이 뭔지 내가 내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왔느냐 그렇게 묻는다. 네 맞습니다. 한번 또 어디 말 물어보자. 집안 진중에다 누가 문중 집안을 짓고 사는 집이 본인의 집이냐. 지금도 유교 사상은 없어진 지 오래됐고 시조 모시는 집안 없어진 지 오래됐단만은 본인 집안은 지금도 이렇게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을 모시고 있는 부리가 정확하다 그러시는데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느냐? 거기 가서 내가 장소인지 내가 누구의 피를 받았고 누구의 자식인지 몰라서 지금까지 내 족보 찾아 헤매고 다닌다고 그러신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다 오늘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 같고 내 혼야다. 신령님 전 들어서 보니 내 엄마는 내 고모가 내 엄마 같고 할아버지하고 내 엄마하고 같이 사는 것 같아. 내 머리가 혼동 오기 시작한 지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란다. 긴급한 네. 대답하라고? 맞습니다. 예, 혼야 불쌍한 자들 오늘 다 들어서서 한번 물어보자. 넉나간 세월을 40년을 살았느냐 50년을 살았느냐 하고 조상전에서 물어본다. 성수전에서 물어본다. 맞는 것만 대답해라. 네, 맞습니다. 그러나 너는 절대로 너네 조상을 찾지도 못하고 너네 부모가 누구인지 네 마음만 갖고 있지 누가 말해준 니 하나도 없고 태어났을 때부터 너는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게 고아 인생으로 태어났단다? 몰랐습니다. 무지였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맞는 것만 대답하라고. 네 맞습니다. 그치? 그래서 때로는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 같기도 하고 내 아버지가 삼촌 같기도 하고 어? 내 고모가 엄마 같기도 하고 내 엄마는 내 할머니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내 엄마는 누구고 내 할아버지는 누구고 내 아버지는 누구고 오늘 그거 물어보러 왔냐? 네 그렇습니다. 정답 가르쳐줄까? 예. 왜 무당한테 물어보러 왔냐? 어? 가서 너네 집안 식구들한테 물으면 한 방에 나올 일인데 네 의심병이 의심병을 낳고 너 의심병이 또 의심병을 낳고 뭔 말인 줄 알았겠느냐? 가르쳐줬는데 불구하고 네 머릿속에서 아니라고 단정짓고 또 다른 생활을 하며 다니는 세월이 지금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돌아다닌단다. 긴 것만
내 조상 찾아 산말리. 맞지? 내 엄마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그 말이 그 말이야. 어? 늦게서 알았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네. 응? 그러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았으면, 어? 그냥 묻고 갈 걸. 여기까지 왜 왔어? 그 위에 조상분들도 궁금했습니다. 야, 여보세요? 그 밑에 조상들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1대 할아버지, 2대 할아버지, 3대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 6대 할아버지, 그거 지금 묻고 지금 싶어서 오셨어요? 거기 있어도 성씨가, 다른 성씨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언제부터 이름만 먹고 살았어요?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뇌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태어났으면. 내 뿌리도 알아야 되고. 내 뿌리를 아는 건 중요한데. 내 뿌리를 아는 건 중요한데. 우리 뇌가 살면서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번호는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과인 경우는 모르고 엄마가 다른 집으로 시집 갔을 때 어? 성을 바꿔서 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무녀라 할지라도 우리도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저기 대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 1대 할아버지는 뭐, 누구였고 2대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3대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어? 어느 성을 가졌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그거 우리한테 묻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그 우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점을 보는 무당이라도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한 4대, 5대까지는. 야, 4대, 5대까지 마치려면 네가 좀 나 좀 좀 봐줘봐. 야, 우리 할아버지 뭐 하는 사람 같네?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응? 그 정도로 어? 이런 우리 무속 쪽에 관심이 많으시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도 한번 묻고 싶네. 반대로. 제가 모르니까 여기 왔습니까? 응. 알려고. 응. 근데 있잖아. 나도 당신 할아버지 5대, 1대, 2대, 3대, 4대 모르니까 말해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안 그래? 네, 맞습니다. 어? 그치? 네. 어? 그리고 아무리 무속인이 있잖아. 어? 연금하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당신 5대 할아버지 뭐 했어? 뭐 1대 할아버지 뭐 했어? 2대 할아버지 뭐 했어? 3대 할아버지 뭐 했어? 뻥 아닌가? 뻥까지 쳐가면서 전볼 필요는 없잖아. 맞습니다. 그치? 네. 어? 그냥 이런 말 해도 될까? 예, 내 뿌리를 그렇지. 지금 내 뿌리를 알려고 하는 건지 내 정신이 이상한 건지 난 있잖아 내가 이걸 흔들고 점을 잘 안 봐요. 어? 근데 노트북 보면서 오늘 처음으로 좀 흔들고 보거든요. 예. 정신 좀 정신병원 갈 생각 없어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상신을 네. 잘 보신다 해서 저도 궁금하고 또 혹시 조상신을 잘 본다 치더라도 내 엄마가 어떠하니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내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예를 들어서 내 할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내 할머니 어떻게 돌아가셨고 내 고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 그런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 뭐 1대 할아버지, 2대 할아버지, 3대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까지 말하는 사람은 좀 당신이 좀 이상하지 않나? 안 그런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뭐 한다고? 제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오버도 심하게 오버한 거지. 안 그래? 그래서 중간에 좀 의심한 점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뭐, 솔직히, 그래도 선생님이 굉장히, 이런 쪽에 굉장히 조예가 있고, 있으니까 영어로 이렇게 볼 수 있나 해가지고 궁금했습니다. 아, 나 그중 영어로 1대 할아버지, 2대 할아버지, 3대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 그렇게 봤으면 난 날라다녀. 할아버지 좀 그 좀 보게 좀 해줘봐. 그럼 나 좀 날라다니게. 이때까지는 아니다. 최소한 한 4대, 5대까지. 응? 거기 4대, 5대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어? 그것까지 알아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이 말 한다고 손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가야 될지 난 그거나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 어? 자기 아까랜도 못 하시면서 지금 내 5대 6대 그 파서 뭐 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도 내 성씨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어줄게. 성씨. 내가 지어줄게. 어? 내가 지어줘도 되나? 응? 저는 조씨, 조씨인가? 아니, 할아버지 성이, 당신, 어? 성이지. 할아버지 성은 알 거 아니야. 네, 할아버지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에 한 4대, 5대, 거기 가서. 아니, 할아버지 성이 밖에... 당신 성이지! 그럼 4대 할아버지 성이 당신 성이고!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저같이 이렇게 돈, 서로 간에 그때 당시는 뭐 자기 씨를 많이 뿌리려고 몰래 나무 밭에다 이렇게 씨를 뿌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궁금하죠 그게. 아우 콩나물 심으면 콩나물에 대가리가 두 개 나올까 하나 나올까 되게 연구 많이 하시겠다. 그치?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쵸? 재밌네요. 어? 이것은 그 어떻게 중간에 성이 바뀐다고 해서 그 누구나 내 1대, 2대, 3대 왜 그래 처음부터 뭐라 그래야 되잖아 우리가 그 탕군 할아버지 어 한웅과 곰이냐? 예, 옥녀가 곰이고 응 그때부터 물어보지 그랬냐 그게 네 조상부터 그 네 조상의 성이야 그거 따라해 그러면 되겠네 그래서 한 4대, 5대까지는 그래도 알아야지 제가 또 족보 책을 좀 봤어요. 봤는데 중간에 좀 그 나주가 뭐 어디야? 나주하고 연관됐냐고 본인. 저는 원래 남원 쪽에서 사시다가. 나주하고 연관된 건 없어. 저 뭐 법적으로 사촌 동생인가 나주 쪽에. 지금 이과 다서 지금 거기 나주 쪽에서 한번 돌아봐.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네. 나주 쪽에 가면은 본인 그걸 알지만은 1대 2대는 안 나오겠지만은.